쓸 수 있으면 사기네요. 체력 30 이하하고 전투지 아닐 때 지속적으로 회복합니다. 그러면 이게 체력 30% 미만이야. 그러면 30까지 찬다는 거야 아니면 100% 찬다는 거야? 그걸 잘 모르겠네. 모르겠어. 이거 20, 30까지 찬다는 건가요? 그죠? 네, 이거는 체력이, 체력이 많아야 좋을 것 같아. 최대 체력이. 신비, 상점 가격 30 할인, 아이템 쿨타임 40 감소, 죽을 때 아이템 한 개가, 이거 사기. 이건 솔직히 너무 좋다. 이거. 하나, 이거, 야, 이거 솔직히 신비 올리면은 아이템 내가 사기 아이템 있지. 그거 있으면 그냥 내가 이 아이템 나왔죠. 그러면은 이거 계속 갈 수 있어. 내가 아깝게 따온 활용 있으면은 그 계속 갈 수 있잖아. 그지? 그래.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야. 무기를. 하나 고르면은. 대물림 되는 거지, 대물림. 사람도 다 그래요. 아, 그럼 재미없지 않을까? 그죠?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똑같이 계속 똑같은 무기 쓰고 또 빨리 깨고 사기 무기로 빨리 깨고 빨리 깨고 빨리 깨고 그러면 재미없지 않을까? 나는 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. 탐욕 골드 획득량 20% 최대 포만감 이거 나쁘지 않아. 25 늘 딱 100 맞추느라 힘들었는데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거든?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야. 이 탐욕이 나쁘진 않아요. 액세서리 슬롯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일단 저는 무조건 신속. 지금 사기는 무조건이야. 무조건 신속 올린 다음에 뺄려면 이걸 빼서 차라리 탐욕을 여기까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나중에 되면은. 아무튼 뭐 재밌다.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. 역시 여기서 끝내면 안 돼. 더 있어야 돼. 챕터 1 끝났으니까 챕터 1이 있다는 거, 챕터 2가 있다는 거, 챕터 3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4, 3, 5 나왔으면 좋겠다. 게임 재밌으니까요. 더 많은 무기 나왔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재밌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던그리드 오늘 챕터 1까지 끝내버렸네요. 챕터 젠지 몰랐지만은 재밌었고요. 오늘 양 처음에 무기 총무기 쓰려다가 걔 예인병 똥 쐈고요. 예인병 똥 쐈고요. 예, 역시 저는 근접 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버디 슈로 18층 가다 못겠지만은 양승 무기 활용 사례자 화살 나와갖고 어떻게 잘 깬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재밌었습니다.